이니스프리 섀도우 중에 컬러 추천해주고 싶은 만한 거는 이거 달빛 비치는 오솔길, 별빛 부서지는 거리 이 두 컬러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갓 볶아낸 원두, 아이라인 블렌딩 하기 좋은 컬러라서 이런 거 사실 정말 무난템인데 있으면 되게 좋아요. 안녕, 이니스프리 하울 때 보여드린 섀도우 발색 요청이 나와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. 하트 컨투어링 메이크업 전에 간단한 베이스와 아이 메이크업 영상입니다. 피부톤을 밝혀주는 선크림이에요. 얇게 두 번에 걸쳐 꼼꼼하게 발라주세요. 피부는 소중하니까요. 건성, 지성분들이 쓰기 좋은 가벼운 프라이머예요. 큰 모공보다는 결보정에 좋은 것 같아요. 얼굴 중심에만 얇게 발라주세요. 어차피 컨투어링 때 컨실러를 사용해서 가벼운 쿠션 팩트를 사용할 거예요. 정말 자연스러운 컬러죠. 건성분들이 쓰기 좋은 되게 촉촉한 쿠션이에요. UV 팩트로 눈가 유분, 코 주위만 쓸어서 유분을 잡아주었어요. 뜰 오렌지 펄이든 크림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주세요. 눈 밑 애교살 부분에 함께 발라주세요. 달빛 비치는 오솔길, 쌍꺼풀 위, 아이홀까지 음영을 주세요. 삼각존 부분도 깊게 음영을 주세요. 눈 앞머리 밑에까지 칠해줘서 눈에 깊이감을 주었어요. 속 쌍꺼풀이 민가드는 딥브라운 펜슬 라이너로 얇게 점막만 채우고 눈 앞머리를 튀어주었어요. 눈 끝쪽 부분에는 가이드라인만 잡아주었어요. 그리고 딥브라운 붓펜 라이너로 얇게 꼬리만 빼주었어요. 라인이 두껍게 들어가지 않아서 쌍꺼풀을 그나마 보일 수 있는 속 쌍꺼풀을 위한 메이크업이에요. 그 위로 갓 볶아낸 원두 컬러로 경계를 풀고 눈 앞머리 가까운 부분도 칠해서 눈을 튀어주세요. 가운데 부분에 별빛 부서지는 거리 컬러를 핑크 골드 펄을 톡톡 눈 위에 펄을 얹어주세요. 닳은 뷰러 후 마스카라를 뿌리 쪽을 찍어서 길게 쓸어주세요. 다음은 볼륨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지그재그로 풍성하게 속눈썹에 볼륨을 주세요. 다음 아래 속눈썹은 얇은 브러쉬 카라를 사용해주세요. 눈 앞머리 애교살 부분은 별빛 부서지는 거리 컬러를 다시 한번 사용해 콕콕 찍어 발라주세요. 눈 애교살 부분까지 발라주셔야 해요. 다음 피타 파우더를 눈 앞머리 부분에만 콕콕 또 찍어서 발라주시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이니스프리 하울 때 보여드렸던 섀도우를 사용했었는데요. 그럼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아요랑 그리고 댓글 꼭꼭꼭 구독하기도 해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